2023 텐스 스파이더 브라질리언 주짓수 로드투 블랙 파이널 TVN 스포츠 먼저 입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미국의 데빈 클락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데빈 클락 선수 뭐 이 선수의 경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레슬링 경험 갖고 있고 뭐 레슬링 외에도 어렸을 때부터 뭐 복싱, 레슬링 뭐 여러 운동들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신체적인 능력 상당히 탄력 같은 게 뛰어난 선수로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라이트헤비급 선수로서는 큰 체격은 아니죠. 신장도 뭐 그렇게 크진 않고 그럼에도 그쵸. 불구하고 헤비급 시합도 뛰었을 정도로 그런 또 파워풀한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입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다운 선수가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다운 선수 이제 또 복귀전을 치르게 되겠는데요. 아, 정말 뭐 많은 이 대한민국 격투기 팬들의 그 환호를 성원을 받고 있는 정다운 선수인데요. 네. 뭐 상대 선수인 데빈 클락에 대해서 상당히 터프한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 터프하게 들어올 거를 이미 예상하고 레슬링 디펜스 많이 연습을 해왔고 상대가 좀 그런 초반 러쉬에 실패해서 지치면 외려 내가 레슬링으로 넘겨서 파운딩으로 제압하는 게 목표다. 체력전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어떤 저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해준 대로 좀 끌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지금부터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5승 1무 3패의 정다운 선수, 13승 7패의 데빈 클락입니다. 28살과 32살의 두 명의 선수입니다. 신장 리치 보시는 바와 같이 정다운 선수 말도 안 되는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 한 명입니다. 이 좋은 신체 조건을 잘 활용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1라운드 만나보시죠. 자, 천천히 좁혀 나오는 데빈 클락입니다. 이렇게 저거죠. 자, 펀치를 뽑고 바로 한번 붙어봅니다. 자, 정다운 상대편의 움직임을 침착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오늘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패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한국 팬 여러분들께 선사하고 있는데 자, 정다운 선수 일단 데빈 클락의 첫 번째 공격 시도 밀어내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은 얼굴 좀 밀어내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데빈 클락 계속해서 상대편이 압박을 가하자 니킥을 한번 안면 쪽으로 시도해봤던 정다운. 아, 그리고 상체를 한번 이용해봅니다. 네. 또 한번 시도. 자, 또 한번 안면 쪽 어깨로 공격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죠. 정다운 선수는 지금 보시면 데빈 클락의 오른팔 쪽에 체중 딱 실어주고 그쪽으로 못 내려가게 막아주고 그렇게 좋네요. 아, 팠습니다. 좋습니다. 아, 빼놓고 동시에 안면 쪽 공격이 좋았습니다. 네. 자, 몸을 틀어서 이제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다리를 정다운 선수의 특기죠. 다리를 걸고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나요? 오버핸드 잡고 올라가려고 했다가 일단은 다시 백 잡은 상태로 스탠딩입니다. 자, 뒤쪽에서 흔들어놓습니다. 찌그러뜨리려고 하는 정다운. 네. 야, 이리저리 잘 버티고 있는 데빈 클락. 지금 세울 때 뒤로 한번 쳐주는 것도 섞어주면 더 좋습니다. 네. 반대쪽으로 옮겨갔죠. 왼쪽으로 찌그러뜨리다가 반대쪽. 자, 여전히 뒤를 내주고 있는 데빈 클락인데 다리를 한번 살짝 빼는데요. 다시 한번. 하지만 그쪽 중심 실어서 막았고요. 좀 오늘 경기를 전반적으로 운영을 좀 잘 보여줬다고 얘기했는데 잘 끌어냈습니다. 무너뜨리네요. 한번 일어났고요. 흔들어줄 준비라고 있어요. 정다운 몸 줍니다. 옆으로 돌아와서 그리 풀렸습니다. 빠져나오네요. 자, 보내주지 않고 있는 정다운. 일단은 화력이 초반에 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붙어서 외려 레슬링 정면 승부를 걸어서 힘을 좀 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더트 복싱을 잡고 있는데요. 안면 좋습니다. 키를 끌어 올려봤었던 데빈 클락. 자, 좁은 정에 키고 나옵니다. 물고 있는 정다운. 잽 집어 넣었습니다. 클락도. 시도. 하지만 안면 쪽 펀치를 돌아가는 두 명 선수입니다. 위험거리. 그런 펀치. 뒤를 빠지고 있는 정다운. 택장 시도. 그리고. 그리고 내려가네요. 네. 다리 쪽. 일어났습니다. 버티고 있는 정다운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중심 바꿔주면서 그렇죠. 왼쪽으로 돌아 나갈 수 있는데요. 네. 저 잡아서 싸잡아서 이제 돌리면서 왼쪽으로 발 움직여주면 나갈 수 있고요. 자, 몸 정리 킥입니다. 초반에 데빈 클레이 걸었던 그 기술들, 그 전술을
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잘 버티면서 상대편의 출발 활력을 뽑아내고 있는 정다운. 자 펀치를 뻗으려다가 한번 주춤해 왔습니다. 뒤쪽 펀치. 아 약간 롤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나가는군요. 아명 빠릅니다. 그리고 택타시도 맞죠 이번에. 자 버티고 있는 정다운 그리고 다시 한번 끌고 갑니다. 펜스죠. 자 다시 덕거리 다리 싸움을 또 한번 펼치고 있는 정다운 무너뜨리는 신도대 그쪽으로 넘어갑니다만 안면 쪽으로 다시 한번 버티고요. 그렇습니다. 자 움직이고 있는 정다운 하지만 상체 잡아서 손목 잡고 풀어야죠. 저거부터 풀어야죠. 자 아 이거 팔이 좀 봉쇄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면이 노출됐거든요. 자 등 대고 눕던지 배 깔고 엎드리던지 지금 옆으로 계속 맞으면 안 되겠고요. 야 남은 12초 네. 자 그 상황에서 버텨줬는데 네.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 이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 마지막에 좀 임팩트를 클락이 가져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탄력 있는 움직임을 주문했었던 정다운 쪽. 아 올라오는데 자 깊이 잡았는데요. 그리고 데빈 클락 끌고 갑니다. 자 다리 잡고 지금 스위치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다운 선수가 저 다리를 뒤로 쭉 빼려고 하는 건데 아 다리 묶고 있나요? 자 그렇죠. 다리 빼야죠. 빼고 그리고 뒤죠. 뒤집습니다. 뒤집습니다. 아 정다운 좋았죠 스위치. 자 빠져나왔습니다. 되리어 뒤를 잡고 있습니다. 정다운이 아 좋았습니다. 다리를 이번에 하나 걸어 놓습니다. 계속 아래쪽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팔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아 회복했습니다. 오 스탠딩 암 트라이앵글 가능합니다. 스탠딩에서 스탠딩 암 트라이앵글 가능합니다. 저거 스탠딩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집어넣었던 정다운인데 아 그립이 근데 왼팔이 지금 깊게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힘들겠고요. 네, 네. 맞았습니다. 팔 아래쪽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정다운 선수가 이번 라운드 들어서는 클린치에서 지금 클락이 그 싸잡고 찌그리는 거에 반응을 하니까 싱글렉도 같이 섞어주고 있고요. 네. 클락은 지금 두 팔 한 팔로 손목 컨트롤 해주면서 정다운 선수가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레슬링 공방이 지금 되게 치열합니다. 자, 다리 한번 뽑아냈었던 데빈 그렇죠. 클락의 모습이 있었고 인디킥! 자, 그걸 올렸는데 오, 팔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안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데빈 클락! 아, 자, 저런 장면이 임팩트로 좀 세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정다운 선수가 좀 돌려줘야 제일 좋겠고요. 큰 테이크다운 그리고 그 이후의 반격 이런 장면들이 좀 데빈 클락의 포인트가 되겠군요. 예. 자, 정다운 선수 이번에 다시 한번 패스에 좀 몰려 있습니다. 자, 몸을 이리저리 한번 틀어보고 있는 정다운. 자 그리고 싸잡고 돌립니다. 좋았죠. 자 이렇게 한번 틀어놨었을 때 아래쪽으로 니킥을 한번 시도하고 있던 데빈 클락. 자 엘보 노릴 수 있겠고요. 정다운 몸쪽 두드리겠다 이렇게. 네. 자 빠져나옵니다. 자 센스를 이리저리 바꿔보고 있습니다. 데빈 클락. 자 정다운 들어갑니다. 킥 커버하면서 안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정다운. 자 케이지 중앙으로 가고 있는 정다운. 오, 스미스 펀치. 네. 자, 클락도 공격적으로 앞쪽으로 참 다가옵니다. 네. 레그킥 가볍게 던져주고 킥을 한번 올려봅니다. 정다운 가벼운 잼. 자, 앞서서입니다. 내려와서 올리는 그 킥에 대한 경계. 오, 정말 좋았는데요. 라이트 좋았습니다, 정다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어우, 버틴 서로 조심해야 되겠죠. 자 빠져나오면서 펀치를 좀 볼륨을 늘려나오고 있는 데빈 클락. 자 가드 올리고 더 쪽으로 그러다가 안쪽. 아 진짜 전성기 케인 벨라스케즈 마냥 지금 펀치 레슬링 펀치 레슬링 섞어서 클락 연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자 손싸움 코너에서가 이 주문을 했던 손싸움인데. 자 정다운 선수 하지만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네. 자 몸으로 꺾어 봤죠. 아 근데 반대쪽 언덕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폭포적인 킥. 정다운 선수가 저 왼팔을 판 걸 높이 올렸는데 네. 그쪽 체중을 실어서 다시 좀 방어를 했고요. 클락이 자 하나를 언덕을 계속 파고 있으면서 이리저리 상대편을 펜스로 쓸면서 가고 있는데요. 어깨치기 네. 다시 한번 하지만 개의치 않고 상대편 몸쪽으로 펀치를 치고 있는 정다운. 아 이렇게 되면
임팩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 그렇죠. 시작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네. 데빈 클락이 요즘 잡아놓은 상태에서도 타격을 좀 많이 했으니까 클락이. 네. 자 지금 덕거리 다시 한번 메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라운드. 자가 동시에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다운입니다. 자 데빈 클락 이러다가 아래쪽에 테이터로 시도했습니다만 잘 버텼습니다.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는 아 데빈 클락. 그러니까 이런 정다운 선수의 움직임을 커트해내고 난 뒤에 데빈 클락이 자신의 이런 패턴대로 공격을 풀고 네. 있는데요. 자 머리싸움 이러다가 나오는 펀치를 아 커버합니다만 왼손 아 깊은 그라운드 허용합니다. 네. 자 다시 중앙으로 빠져나갑니다. 정다운 큰 걸 다시 날려봤는데요. 택당 시도. 자 이번에 떨쳤군요. 네. 하지만 그 다음 연결 다시 하면 여전히 데빈 클락이 키를 뻗고 있습니다. 네. 정다운 선수 고개를 좀 숙이면서 앞으로 전진 봅니다. 몰기는 했는데 클락이 느린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반응이 됩니다. 정다운 선수의 타격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도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올라가주면은 진짜 좋을 텐데요. 여기서 좀 좋은 장면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목쪽 잡았는데 봄플루 초크, 봄플루 초크 해주면 좋죠. 눌러주네 그대로. 봄플루 그렇죠. 자 왼 어깨 체중 좀 더 실어주면 자 다리 세우고 말이죠. 약간 숨구멍이 좀 생긴 것 같은데. 네. 자 이 상황 속에서 몸을 어떻게 움직여주나요? 팔을 좀 벌렸습니다 클락이. 네. 저기 저 왼팔 못 감은 왼팔을 잡아놨으면 했는데 암 트라잉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정다운이. 자 그러기 위해서 반대편의 동작이 좀 필요한데. 예 지금 머리로 계속 클락의 저 왼팔을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클락은 정다운 선수 머리를 밀어 내리고 있는 거고요. 저 지금 싸움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 그 위쪽에서 치열한 전투 아래쪽으로 한 움직임이 있는데 암 트라잉을. 자 그러려면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자 몸을 치는데 대신 튕가요 백으로 이동. 또 차립니다. 뒤를 잡네요. 정다운 선수를 떨쳐냈고요. 네. 빼내고 흔들어 놓고 있는 데빈 클락입니다. 자 뒤쪽에서 고개를 열어놓은 데빈 클락. 자 정다운 선수가 몸을 좀 틀려고 하는데 틀었습니다. 네. 일단 뒤에서는 빠져나왔고요. 자 뒤로 나오고 있는 데빈 클락. 자 고개를 숙였을 때 펀치. 빠릅니다 데빈 클락. 이거 위험합니다면 정다운 선수가 앞으로 가야 훨씬 좋겠죠. 킥. 하지만 가드 있습니다. 여기서 틱다운 시도 이번엔 걷어올립니다. 이 자기가 빠르니까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석지를 안네요. 정다운 선수가 받아 때릴 땐 레슬링으로 끊어먹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이기적인 조환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다운 선수에게 붙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깨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정다운 선수를 이리저리 흔들어 놓습니다. 이미 몸이 옆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니킥입니다. 정다운 선수 좀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니킥. 자 클린치 컨트롤 타임은 정다운 선수가 좀 더 긴데 여기서 이런 임팩트 있는 타격을 데빈 클락도 꼽고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무에타이 클린 잡았을 때 니킥을 노렸는데 클락이 거기서 계속 밀었어요. 밀면서 외려 엘보우를 하나 때렸고 지금 테이크다운 시도입니다. 네. 정다운 나오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니킥. 자 빠져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자신의 안면 쪽을 한번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데빈 클락 여전히 뒤쪽으로 빠지는데 자 정다운 좀 들어갑니다. 자 붙었는데 다시 자 다시 본인 싸움. 스프링. 그런데 여기 소매손. 나왔던 그 회심의 한방의 엘보우였는데 네. 클락이 또 돌려줬고 이게 기습적으로 잘 들어갔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요. 자 더블 언덕 팠습니다 정다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자 니킥을 꼽고 있는 정다운. 그리고 목쪽 안면 펀치 뻗습니다. 휘두르고 정다운 드라이브 펀치. 이거를 끌고 가네요. 데빈 클락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이 판정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좀 임팩트 있는 부분을 클락이 많이 갖고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자, 판정입니다. After three rounds, we go to the scorecards and all three judges see it.
30-27 for your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만장일치네요. From Sioux Falls, South Dakota, Devin. 데빈 클락 3대5로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따냅니다. I'm here with the winner, Devin Clark. Devin, tough fought victory, a big, strong opponent, but the wrestling, the pace, it was just too much. Oh man, that was a tough fight. But you know, before I left home, my wife, she said, I can get a puppy if I win this fight. So I fought my ass off. I need that golden retriever. A golden retriever, not a bad choice. 그 Listen, clearly, you're a very physical person. You can wrestle, 얘기했습니다. you've got striking. You've talked many times about the mental side of things holding you back. How do you think that was tonight? You happy with your performance? It's better, but we got to get better too. There's a few things in there. He was a super tough opponent, and all the stuff I was trying just wasn't really working. It wore me out, but we're going to come back bigger and stronger. Well, don't beat yourself 자, up. He's a very, 본인은 very 더 늘어야 한다 늘긴 했지만 정다운 선수가 너무 터프해서 yeah. 잘 안 되는 you, 부분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Your winner, ladies and gentlemen, 자, Devin Clark. 겸손하게 더욱더 발전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해주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